오늘은 8월 2일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16절이에요. 바울이 아단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바울이 이제 아덴에 도착합니다. 아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의 아테네를 말하는 것이죠. 아덴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우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에는 신화가 많고 신들이 많잖아요. 그 신전들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우상들이 너무도 많은 것을 보고 바울이 어떻게 되느냐? 격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격분했다는 것은 거룩한 분노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걸 보고 그 속에 거룩한 분노가 터져 나온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동력이 되는 게 있어요. 바울에게 동력이 되는 게 뭐냐면 이 거룩한 분노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불쌍해서 그 동정이 원동력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내 지인들에 대한 안타까운 사랑이 동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는 이런 것들이 다 동력이 되는 건데 지금 아덴에서 바울에게는 이 거룩한 분노가 동력이 되어서 더 열심을 다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죄 지은 자들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역할을 하는 것, 제사를 드려지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어둠에 있던 영혼들을 밝은 빛으로 인도하는 역할이 누구냐?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사명은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기에 어둠에 갇혀있는 그들을 밝은 빛으로 이끌어와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무엇이냐? 그것이 복음 전파이다.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부분을 신경 쓰지 아니하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다 나만 생각해. 내가 죄졌네. 내가 괴롭네. 내 기도 응답받아야 되는데 다 나만 생각해. 하나님이 여러분 혼자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을 하고 예수님 만나게 해주신 거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우리를 먼저 만나주신 것은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뜻도 있는 거예요. 바울처럼 어떤 동력을 가지고 이와 같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7절입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바울이 이 거룩한 분노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어떻게 합니까? 먼저 회당에 들어갑니다.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강론하고 복음을 증거해요. 그리고 바로 나와서 장터, 시장으로 막 다녀요. 그러면서 거기 있는 헬라인들, 그리스도인들, 아덴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 근데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반발하겠죠? 대적하겠죠? 거기 또 변론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변론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토론입니다, 토론. 토론의 특징이 있죠. 토론이 무엇입니까? 내가 할 말을 하고 상대방이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하면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 듣고 나서 또 거기에 대해 반박을 하는 것이 토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덴 사람들은 이 토론에 익숙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 철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철학이 발달한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거기에 맞춰서 그들이 즐겨하는 방식에 의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잘난 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토론을 즐겨하기 때문에 토론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토론이요, 지루해요.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 선포라는 것은 내가 할 말 딱 전하고 가면 돼. 근데 토론이라는 건 그렇지가 않아요. 무엇입니까? 내가 전하고 그들이 말하는 걸 들어줘야 돼. 들어줘야 돼.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형편없는 얘기들 하거든. 뭐 우상 얘기들 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꾹 참고 인내하며 들어줘야 돼, 다. 들어주고서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걸리고 굉장한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게 토론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이와 같은 지혜로운 방법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딱 증거하고 맞다고 우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잘 귀담아 들어주고
지혜롭게 부드럽게 또 말하고 또 들어주고 또 부드럽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겁니다. 바울은 그 과정을 한 거예요. 막 성질 부리면서 막 예수님 믿어 이런 게 아니라 부드럽게 다 들어줄 거 들어주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주위에 있는 사람의 성향에 맞춰서 그 복음을 잘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과 19절이에요.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또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 철학자들이 모여서 바울을 향하여 똑같이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바울에게 쟁론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말쟁이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알 때에 바울은 말을 잘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총으로 말을 너무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잘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말을 못해도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면 말을 잘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봐도 성경이 무슨 뜻인지 몰라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한 번에 알 수가 있어요.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이 돕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 바울이 말쟁이란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바울이요 무엇을 전했느냐 하면 자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바울은 아덴에 와서 복음 전파의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파의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복음의 핵심 내용은 변해서는 안 돼요. 방법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야. 여러분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방법을 바꾸는 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용도 바꿀 때가 있어. 내용을 어떻게 바꿔요? 예수님 믿으면 복받어. 교회 나와봐 복받어. 복받는 건 부수적인 거예요. 그거는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어떤 걸 전했냐면 먼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가 이 세상에 유일하게 죽음을 극복하신 분이야. 부활하셨어.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중에 부활할 수 있어. 그분을 믿는다면 다 구원받을 수 있어.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돼. 그래야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든지 안 믿든지는 그들 책임이고 나는 온전히 전한 거거든요.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방법은 바꾸지만 복음의 핵심 내용은 전혀 바꾸지 않더라. 그랬더니 얘기가 결론이 안 나. 너무 말을 잘해 바울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아레오바고라는 곳으로 데려가요.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의회 법정 같은 곳입니다. 거기에 중요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회의하고 토론하면서 판결하는 곳이 아레오바고예요. 바울을 거기도 데려가는 거야. 바울은요 그들 앞에서 그 유능한 사람들 앞에서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 기회는 누가 줬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증거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들을 계속 주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어요.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어요. 이건 핑계예요. 내가 열심을 다해 어떻게든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은 그 기회들을 계속 주셔요. 그건 저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알아야 될 게 복음을 열심을 다해 증거합시다. 증거하지 않는 건 핑계일 뿐이에요. 바울은 어떤 방식으로도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기회든지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레오바고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1절을 한번 볼까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니라. 바울은 아덴 사람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얘기하지 않고 그들은 신은 믿으니까 신이 얼마나 위대한가에 대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가에 대한 쭉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 내용을 또 얘기해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쭉 얘기합니다. 계속 방법은 바뀌지만 복음의 내용은 바뀌지 않아요. 34절을 볼까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여자들,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랬더니 그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아레오바고 관리가 믿고 있어요. 디오누시오가 믿고, 그리고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믿어요. 그리고 그 옆에 많은 사람들이 또 믿어요. 물론 숫자를 보게 되면 다른 지역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믿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아단이라는 지역의 특징을 보게 되면 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기가 다른 지역보다도 무지하게 어려운 곳이 여기야. 그 놀라운 것은 그들 중에 믿는 자들이 생기더라. 열매가 생기더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척박한 지역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는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절대 안 믿을 것 같아도 믿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척박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거기 열매는 반드시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을 본받아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증거하여 그 열매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와 축복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방법은 바뀌어도 내용은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이 복음에 바뀌지 않는 확실한 내용을 갖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